이사장님? 잘 오셨습니다. 부장님께 말씀 들었습니다. 초대하실 거라고. 그래요? 괜찮으시면 식사 함께 하시죠. 저녁 시간인데. 김가은 판사 무사입니까? 누구신지. 이쪽은 내일을 도와주는 친구. 그리고 이쪽은 김가은 판사. 김 판사하고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신지. 혹시 사귀는 사이? 제 뒷조사를 꼼꼼히 하시는 분인가 보네요. 실력이 훌륭하시던데요. 김 판사님도 열심히 하시던데요. 강요한 판사님 뒷조사. 죄송하지만 칭찬은 못해드리겠네요. 솜씨가 뭐 그다지. 아닙니다. 친구입니다. 김 판사한테 형사 친구분이 있을 줄 몰랐군요. 죄송하네요. 제 전공이 그런 짓은 아니라서.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네? 더 있습니까? 만나게 해주십시오. 윤수영 경위. 김 판사님 내게 맡기고. 이걸 진짜 김 판사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? 먼저 사는 처지라서요. 덕분에. 산소는 다 나았을 텐데 아닌가? 와, 이렇게 재주가 많은 줄은 몰랐네요, 김 판사님. 저도 처음 뵀을 때 몰라 뵀습니다. 이렇게 재주가 많으신 분일 줄. 사귀냐고? 아니라니까. 부장님께 꼭 필요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. 이 사람 분위기가 훈훈한데 인사는 그 정도 하지. 저한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이분입니까? 자네님께 쓸데없으라고 그래? 어? 식사나 하죠. 너도. 감사합니다, 김 판사님. 아닙니다. 피해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.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간 소리도 말고. 실천하서 그래, 실천하서. 브라이 친구가 갑자기 어마무시한 부자랑 어울려다니니까. 그렇구나. 분명 그 사람 알고 보면 엄청 가난한 사람. 2년만 더 기다리면 나랑 같이. 다 좋은데 그 부분이 별로네. 너랑 같이. 내 취향을 좀 생각해 줘야지. 만나. 네. 윤시연을 찾아가셨다면. 이렇게 보는 눈이 많은 시기에 윤수연을 만나러 가? 제정신이야? 왜요? 당장 그만두십시오.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. 그러든지 멈추지 않으면 날 체포하겠다더군. 제발 가은이를 가만두세요. 손 놓지. 손 놓으라고. 윤수연을 네 인생에서 그만해라. 날 도우면서 동시에 그 친구하고 함께 할 수는 없어. 쟤는 수연이가 세상입니다. 수연아, 수연아.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해. 김 판사님은 꼭 원래 이 집 식구였던 것 같네. 잘 어울려요. 그런가요? 이제 외롭지 않겠다. 김가은 판사도 구하러 가야 될 텐데. 말했지. 도련님이 죽도록 외로웠으면 좋겠다고. 윤수연경이 나 강연입니다. 무슨 용건입니까? 지금 김가은이 위험해. 그 녀석을 찾아요. 네? 형사님을 빌미지만 지금 당장. 근데 너 어떻게 알고 왔어? 아니 그냥 경찰 무전 듣고 왔어. 어머니 안 계시네요. 무슨 일 있는 겁니까? 다쳤다면? 전 괜찮습니다. 괜찮으면 됐어. 그 일 나중에 하지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자세한 내용까지 못 들으셨군요. 김가은 그 친구한테 직접 들으셨습니까? 윤수연한테 들으신 모양이군요. 뭐라고 하던가요? 가은이한테 위험한 일을 시키고 있는 것 같다던데. 그 정도가 아니었나봐. 지현아, 이거 막아야 돼. 이거 막을 사람 부장님밖에 없어. 가은아, 강요하면 안 돼.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이상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강요을 어떻게 믿어?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니까. 지현아,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믿어줘. 원래 그러면서. 왜?
정선아 이사장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? 혹시 예전부터 무슨 인연이라도? 있지. 필요 없습니다. 보고 잤다고. 암사자 때 폴된 새끼 사진 같은데. 부장님, 어제 언제부터 오셨어요? 이제 내 사생활까지 궁금한 건가? 좀 터프한 여자가 있었는데 얘기해볼까? 머리채를 마구 붙잡고 키스. 아, 좋습니다. 수영이 타크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때는 공무지는 어떻게 되든지. 강 판사님을 동경하고 사랑하고 갖고 싶어 미쳐하도록 제안하거든요. 수고들 했는데 저녁이라도 같이 할까? 좋아요. 뭐 안내 키운 말고.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만 판사 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홍보하고 싶으신 게 시범 재판 맞으신가요? 당연하죠. 그건 왜 물으세요? 그냥 이런저런 불편한 일도 있었는데 갑자기 재단에서 저희를 홍보해 주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사해서. 수현아, 총리래. 기자님도 그만해. 재밌겠네요. 한번 해봅시다. 기자님, 걱정되는 게 뭔지 압니다. 근데 수현은 좋은 아이입니다. 그때는 참견. 마땅히 입고 갈 만한 번듯한 옷이 없네.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. 부장님이요? 원한다면. 저야 감사하죠. 김 판사는? 전 괜찮습니다. 할 일도 있고요. 그래요. 좋을 대로. 좋아? 응. 적당히 해.